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TV 오늘의 주식 시황 1월 25일자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한 날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 더 서면서 자, 오늘 신고가 달성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금 달성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장대 양봉 시연했고요. 물론 윗골이 약간 달았습니다만 외국인이 지속 매수세 확대하면서 3640억 정도의 매수세, 기관도 3000억대의 매수세.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우리나라 신고가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코스닥은 아까 장중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전환해서 플러스 0.43%, 자, 코스피는 플러스 0.95% 상승한 날입니다. 자, 선물 시장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 했는데, 자, 외국인이 오늘 6,186계약 매수를 했습니다. 자, 잠깐 밑에 볼까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자, 연이어서 지금 수량을 바꿔버리면, 자, 이틀간은 거의 만계약에 가깝게 매수를 했었고, 자, 오늘은 6,000계약 매수를 해주니 상승을 견인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콜옵션 47억 외국인 매수했고요. 풋옵션도 18억 매수. 자, 옵션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양대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세 시연해주니 지금 신고가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23일을 기점으로 자, 외국인은 하루는 쉬어졌습니다만 2000억, 3000억, 2000억, 3000억 이런 식으로 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음 방송에 주식 기초 강의에서 시장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방송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금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금이 코스닥에 몰리고 있느냐, 코스피로 몰리고 있느냐, 그것을 잘 판단해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코스닥이 랠리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준은 여기 보시면 코스닥 랠리할 시점에 자, 기관 외국인이 쓸어담는 이런 시점들이 있죠. 그러면서 랠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쭉 사주다가 이제는 외국인이 조금 이렇게 사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기관은 연초부터 코스닥도 사주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연초반에 좀 팔아주던 것을 이제 또 같이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의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그 파워가 더 세다고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는 코스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유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업황별로 업종별로 어땠는가 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벌겁습니다. 거의 그죠? 자, 일부 통신주원은 좀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수 유통주들이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금융주들도 조금 오늘 조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 그리고 은행. 그 외에는 좀 거의 IT가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폭 오늘 상승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도 현대미포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현대미포 아직 추세 좋게 가고 있고요. 그동안 조금 조선주 중에서도 조금 소외됐던 삼성중공업이 오늘 그 격차를 좀 줄이는 7.68% 상승이 있죠. 건설주도 여전히 추세 좋게 가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좀 쉬어졌었는데 오늘 상승했고요. 자, 장 내내 조금 약세였던 현대차도 막판에 좀 들어올렸고요. 증권주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종목들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오늘 새롭게 하나 케미칼을 일단 추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놨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관심 그리고 기관의
쌍끌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모양이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적으로는 여기 전고점인 38,600원 라인 가서 조금 밀릴 수도 있겠으나 길게 보면 제가 한 5만 원 정도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것은 월봉으로 보시면 더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점이 10,000원, 여기 고점이 대략 18,000원. 그러면 18,000원 정도의 상승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 상단 돌파했으니 이제 목표치는 18,000원 더하게 되면 49,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대략 5만 원 정도 선을 제가 목표치를 보고 이 종목은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월봉에서도 그 전략은 매수 전략은 유효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상승 이후에 조정, 조정 이후에 상승, 다시 눌림목 줄때 재상승 시 매수 같이 할수 있다. 이 전략 3만 원대에서 관심 있게 봤다면 같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목표치가 많이 남은 종목들을 선택해야 했는데 목표치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5만 원까지 갈수 있으니까 아직 15,000원이라는 목표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길게 본 것이었고요. 자, 간단하게 추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코스닥 상위 종목을 보시면, 자,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상승 반전하면서, 장 내내,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올랐습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많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지수가 오늘 상승으로 끝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매수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이 대장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오를 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로는, 매수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메이저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한번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 대장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상승 반전에도 여기에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식 시황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후 주가 흐름 한번 보시자면,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동반된 코스피는 오늘 지속 상승 스타일이었죠. 상승 이후에 횡보 조정 이후에 재상승. 내일 2,562 라인 지지한다면 계속 신고가 랠리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이렇게 장중 계속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장 후반쯤에 2시 20분을 기점으로 2시 35분이군요. 자, 급반등 해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권을 마쳤는데 여전히 저는 전략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부담스럽다. 그러니 코스닥은 자,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나오면 차익 실현하셔라. 그리고 종목별로 추세가 21선을 적어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21선이 지금 아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간들간들한 종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은 그 21선 이탈하면 우선 차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지지되는 모습 확인되면 재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 한850 정도 라인까지는 850에서 860 라인 정도까지는 조정이 좀 거쳐주고 그동안에는 코스피가 랠리하고 자 그러한 상황을 저는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시황은 이어지니깐요. 여러분들 방송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